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나TV의 나나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또 봄에 행사 있잖아요. 이 찔레순을 따러 왔거든요. 1년에 한 번밖에 채취를 못하니까는 이때 채취해가지고 장아찌도 담고 겉절이도 담아 먹어보세요. 그리고 꽃이 피면은 또 엑기스도 담아 먹어보시고요.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찔레순을. 찔레순이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요. 어린 순도 있고 이렇게 약간 센 듯한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밑에가 연하긴 하는데 이렇게 중간 부분 똑똑 이렇게 잘라갖고 채취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샐러드 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장아찌 하기에도 좋고 샐러드 하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제가 따고 있는 곳은 제가 작년에도 따고 그 작년에도 땅 재작년에도 딴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찔레가 죽을까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찔레 따는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요. 여기 찔레순이 엄청 통통하네요. 이렇게 가지 하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순대로 잘라 뜯으면 좋아요.